예. 이를테면 1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5차례나 낮추는 사례 혹시 우리 윤상범 앵커님 보셨나요? 의도된 질문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자감세 정책을 해놨고 그래도 부자감세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제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잘못됐다 망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어렵다. 많다. 국회의원들이 뭐 4월을 갈 거예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비합구단을 구성해서 뭐 노력을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심을 품고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부족할 때, 그렇죠. 예, 돈이 부족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넘치면은 잘 싸움이 잘 안 일어나는데.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월간 야인 시대에 출발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이경용 전 의원, 제주도의 현인 두 분께서 오셨는데 알람이 울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의원님 바쁘시죠 요즘에도. 아닙니다. 네. 일부에는요 저희가 그 내년 예산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저 두 분께서 사실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예산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데 국세, 지방세 수입 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이거 지방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얘기 나오는데 뭐 예산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한 2,5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도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대로 간다면 예. 뭐 어떻게 뭐 세수 추계라는 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국비가 대략 한 지금 추계대로 하면 한 2,200억 정도 예. 감액돼서 아마 제주에 편성될 것 같다. 아마도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곧 알려질 예.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다 지방세 300억. 300억 정도 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예. 한번 되돌려보면 저는 경제에 대한 상당히 문외한이긴 한데 예. 이를테면 1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5차례나 낮추는 사례 혹시 우리 윤상범 앵커님 보셨나요? 의도된 질문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1.4%로 낮춰놨고 예, 예. IMF나 OECD 이렇게 경제성장률 발표 보면 세계 경제가 3%, 2.8%로 예.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1.4%로 하향 조정되는 것들 또 하나는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해서 예.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부자감세 정책을 해놨고 예. 엊그저께 추경호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부자감세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제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모두가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세가 우리 지방교부세가 2천억 이상 감액될 것이다 하는 예. 게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이게 서로 운영될 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이런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일단 경기 침체 얘기하지만은 경제 정책을 잘못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럴 때 감세까지 하는 거는 네. 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거죠. 도민들이 좀 분노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참 추경호 부총리가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감세 정책, 감세 기조를 예, 예. 계속 유지하겠다. 그 해봐야 5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경영 의원님 표정이 제가 좀 이제 약간 안 좋으셔서 제가 좀 첨언을 예, 예. 반론을 드리면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 한국 경제가 한국의 독자적 경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예. 세계 경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그 예, 사법고시 오랫동안 하면서 경제학도 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또 최근에 또 미국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드 파월 의장이 있는 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금융정책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예, 예. 견제정책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이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융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계속 금리 올리고 그러면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지금 예. 5.5%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거기 연동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연동될 정책을 수밖에.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두 번째 미국 정부가 또 다시 중국 견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 AI 등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하고 있는데 예.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삼성 반도체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중국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세수 증대 정책을 하게 되면 예, 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마지못해서 지금 3.35% 정도에서 지금 유지하려고 동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인상론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역마진이 너무 커서 예, 예, 예.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게 투자도 줄고 고용도 줄는 상황에서 이제 증세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거든요. 혹시 증세를 안 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게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예. 돈이라는 건 재정 정책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결국 세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국내의 상황이 통화 금융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예, 예. 이게 지금 나라 돈을 무조건 막 쓰고 나서는 이게 국가 부채가 증가되고 재정이 고갈 우려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의원님, 한국은행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걸 어쨌든 그건 좋아요. 다 좋다 치더라도 1분 안 해주실 거죠?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봐서 벌써 한 20조 원 정도가 더 거쳤다는 것이고 원래 전체적으로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40조 원이 덜 거친다는 예. 거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외국계 상황들에 대해서 더 얘기 뭐 시간 요거로 한다면 전 계속 하고 싶은데 예, 예. 어쨌든 현 정부의 강세 정책으로 인해서 40조에서 50조 정도가 덜 거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 들어보세요. 예, 예, 거기에다가 예, 그러니까 감세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세하고. 그 재정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로만 봤을 땐 감세 정책이 문제고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정치와 외교를 아니면 경제를 분리를 했어요. 이원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라서 뭐 따르라서 나라 망하게 됐는데. 감세 정책을 하는 아니 그러려고 하면 소비는 자기만 해줘야 돼. 투자 일어 났나요?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니, 감세 정책을 미국에 몇십 조 원 천문학적으로 갖다 쏟아부었지만 경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자, 아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경영 저도 말씀하시기로 1분만 딱 하시고 예, 예, 예. 우리 제주도 얘기도 좀 하세요. 예, 재정 정책은요. 예, 예. 증세 정책과 감세 정책 두 가지로 대분되는데요. 증세 정책은 정말 그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증세를 통해서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예. 재원을 비축해 두는 것이고요. 감세 정책은 투자 고용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법인에게 투자의 기회를 높여주면서 고용을 증대시켜서 결국은 소비 증대로 소득 증대를 이루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예, 예. 상당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어렵다. 많다. 예, 알겠습니다. 거짓 예.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는 IMF든 OECD든 경제 성장률이 거의 2.8% 3%까지 의원님 예, 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 우리는 다섯 번이나 낮췄잖아요. 아니 최근에 미국도 낮췄고요. 중국도 지금 생각이 아주 낮춰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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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사실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 뭐 여야 간에 좀 많이 다투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조금 뭐 시간 관계상 제주도로 좀 옮겨올게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일단 그 내년에 지금 세수가 부족할 거라는 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도정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열심히 더 따오겠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서로 합의를 하면서 올해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도와 의회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서 내년 예산안 확보 대응을 계획하겠다. 하면서 이제 7개 사안에 대해서 도정과 도의회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그동안 예. 제주도정 그리고 의회 뭐 저희들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제주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이를테면 원희룡 도정 7년 기간에 지방채 제로를 선언할 정도로 예. 재정 상황이 좋았고 재정 총량은 많이 불어났단 말이죠. 지금 얘기해서 7조가 넘었잖아요. 인구도 불어났고 재정 총량이 불어났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재정 총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재정 총량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김경학 의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 보자. 근데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서 해보자 이런 것들은 원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잖아요. 아마 뭐 각 의원 국회의원들이 뭐 4월을 갈 거예요. 예, 예.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서 뭐 노력을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심을 품고요. 문제는 이 재정 지출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상저하고 하반기엔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지만 썩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아마 예산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정과 의회 간에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뭐 얘기는 충분히 나오죠.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도정이 어차피 집행기관이고 예산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보다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첫 번째 의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1차 산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미래성장 산업과 관련돼서 정말 R&D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크게 저는 뭐 여러 가지 7가지지만 크게 3가지는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좀 보아지고 예. 도정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뭐 예산을 바란다도 얘기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성 경비를 도민들은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는 만치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그 좀 더 디테일한 예, 예. 합의문들이 도민들한테 제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계속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뭔가 줄여야 될 때 줄여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좀 동상이몽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정 여건이 예, 좋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부족할 때 그렇죠. 예, 돈이 부족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넘치면은 잘 싸움이 잘 안 일어나는데 돈이 부족할 때 더 싸움이 일어나고 예, 예. 지금. 도하고 도의회가 합의한 거죠. 우리 존경하는 박연철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 내용들은 참 좋아요.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상호소통에서 협력한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하고 도내 특수대학 마련한다. 예, 예. 농가 부담 경감 대책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해서 제도 개선해서 시설 구축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방안 마련과 수산물 유축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예.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그러나, 그러나 이제 도정의 입장에서는 예, 예. 자기의 고유 권한이 예산 편성권이고 예, 감액권이 도의에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예. 지난번에 지금 그랬지. 가구도 그렇고요. 지금도 예, 그랬듯이 예.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만이 없죠. 도의회 권한이지만 예. 다만 도의회가 자기 지역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지역 자생단체라든가 또 이게 복지시설도 결국은 도의원들한테 손을 벌려서 증액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증액 사업에서 분명히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 여건이. 돈이 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도의회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또 보통 양보를 또 그렇게 쉽게 안 하거든요. 아 이번에 아주 대차게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도정하고 도의회 관계는 그 예. 예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말 사전에 협의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7개 항의는 없어요. 그런 예, 내용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어떤 총량에 대한 합의라든가 어떤 그 증액 감액에 대한 어떤 합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 예산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예, 그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네네. 2006년, 2010년 민선 5기 우금민 도정 출범 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때
지방재정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지방채를 과도 발행했다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으면서 그랬을 때 그때 도에서 행한 게 뭐였냐면 보조율 지침이었거든요. 예. 보조율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보조율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면서 강력하게 몇 년 시행을 했던 사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재정을 축소 재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재정 확대 정책을 써볼 필요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경기도처럼. 네, 경기도처럼. 예. 경기 김동연 지사께서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 축 수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고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방 재정 아니면 그 지역 살림을 좀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석 삼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예, 예.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 이를테면 제주도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여계세원이라고 하는 현대캐피탈 차량을 유치할 때 3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예, 지금 한 1,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면 제주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도 예, 만들어내고 재정도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들을 봐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 노력들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2부 첫머리에 의원님의 조언도 한 말씀 듣고 나서 네네,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도 네네, 될까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반론의 기회를 주셔야죠. 예, 예.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